저는 20대 때부터 이렇게 두통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아팠던 때도 있고 좀 자주 아플 때도 있고 한동안 또 괜찮을 때도 있다가 최근 2주, 이번 주는 좀 괜찮고 최근 2주는 좀 되게 자주 아프더라고요. 특히 오후만 되면 두통이 조금 심해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자주 아파서 이게 왜 그런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2년 전 건강검진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 주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혈압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버텼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순장반 야외 모임을 다녀왔는데 순장님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만나가지고 혹시 제가 고혈압 수치가, 혈압 수치가 이 정도인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들으시더니 아,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참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요. 막 이렇게 신장이 어떻고 사구체가 어떻고 하는데 아무튼 아, 위험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연관된 질문이죠. 제가 두통이 자주 있는데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오랫동안 두통으로 좀 고생을 했었었는데 이게 좀 이제 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방치해 뒀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해되지 않았던 뭐 신장이 어떻고 모세혈관이 어떻고가 이해가 안 돼서 집에서 인터넷에서 고혈압 증상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 요독증, 시력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병원 가려고 해요.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 아, 이거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 만나면 병원 갔다 왔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에도 소리 없는 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죽음의 악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때로는 이렇게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처럼 괜찮겠지 하다가 한 번에 훅 가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죄악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전통에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일곱 가지 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칠대죄라고 부르는데요. 칠대죄, 우리의 영혼의 암살자 같은 그 칠대죄, 일곱 가지 죄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 일곱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암살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거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전통을 가지고 여덟 가지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제 교회로 가지고 오면서 점점 더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일곱 가지 개념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Seven Deadly Sins라고 돼 있어요. Deadly 무슨 뜻일까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쭉 보시면서 뭐가 이 중에서 저를 가장 각자 자신들을 위협하는 죄라고 여겨지시나요? 어떤 게 좀 생각이 드세요? 아, 나태. 네.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금요 설교 때 게으름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 일곱 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위험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교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래요. 아까 이 칠대죄를 정리했다라고 했던 교회로 가지고 왔다고 했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은 일곱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일곱 대죄의 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곱 개가 똑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이 교만으로부터 나머지 죄악들,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 교만에서부터 나온다.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을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와 닿으시나요? 사실 그 정도까지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끔찍한 죄, 무시무시한 죄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보통 행위로 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살인, 뭐 간음, 누구 속이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더 무서울 것 같지만 교만은 그렇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고혈압이 뭐라고 말했었죠?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인 것처럼 다른 어떤 죄악들보다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죽이게 되는 그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난 체 하는 수준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교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14장 12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이제 경고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 계명성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아직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참 더 성장하기 전이라서 한참 신흥 강국이었던 그 시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징조가 전혀 없었던 이제 막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게 쓰러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쓰러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14장 13절 앞절에 나오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너 계명성이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신화에는 신들이 산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항상 산이 북쪽에 있잖아요. 남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는 북쪽에 있는 신들 위에 앉아서 내가 있을 것이다. 그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나가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쓰러지게 될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을 어떤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교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명쾌하게 와닿았어요. 교만을 너무 잘 정리한 문장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가요? 선악과 먹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 흉내내게끔 그 마음에 유혹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명령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는 마음들이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걸 먹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하는 것, 절대자인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크나큰 죄입니까? 왜냐하면 반역죄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반역자이자 교만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이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작용들을 일으키나요?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첫 번째로는요,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원래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으시죠. 누구신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교만이 마음에 들이면 들어오면 흉내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 절대자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기준이 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게시글 중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제목만 보고 막 깔깔깔 웃었어요. 뭐냐면 제목이 골목식당 빌런 계급도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골목식당 프로그램 아시죠?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소개하셨는데 백종원 씨가 골목에 있는 식당들에게, 좀 어려운 식당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보면 항상 좋은 사장님만 나오는 게 아니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리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공통점은 뭐냐면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백종원 씨가 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테이블 회전 어떻게 해야 되고,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좋은 솔루션을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들어요. 백종원 씨가 점점 화가 나죠. 보는 시청자들도 같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 어떤 일들도 있냐면 시식단을 모셔와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당신이 만든 음식, 옆 가게 음식 비교해봐라 라고 비교를 해요. 누가 더 맛있다고 할까요? 다른 가게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해요, 시식단들이. 그럼 사장이 수긍을 할까요? 아니다, 시식단이 입맛이 잘못됐다.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름 자기에게는 정직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든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자신의 답이 옳은 것처럼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TV를 보면 답답하죠. 누가 봐도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말이 맞는데 안 들으니까요. 그 가게가 잘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자다, 나만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풀어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재앙을 한 번만 내린 게 아니에요. 뭐 피계, 이파, 돌중, 우매, 혹종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네,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황해서 놓쳤네요, 흐름을. 출애굽기 7장 13절인데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노예 민족 한 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아들까지 잃게 되지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소년부, 5, 6학년부서에서만 7년을 사역을 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였었는데요. 사역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이전에는 아이들 이렇게 한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 못 만나니까 영상으로 뭐든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영상. 그래서 안 했던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춤도 추고 막 아마존 댄스 막 이런 거 추고 랩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드라마 수염 붙인 다음에 드라마도 하고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아이들에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영상 예배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때 어린이 교역자가 9명의 교역자가 있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영상 예배 설교를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7년 동안 5, 6학년만 예배하니까 1, 2학년 수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1, 2학년들한테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끼리 설교를 미리 한번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설교 촬영 2주 전에는 반드시 완성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도사 목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중에 제 점수는요? 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1, 2학년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5, 6학년들한테 너무 유치할 것 같아요. 때로는 구조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제일 슬픈 말이에요. 애들 설교는 재미가 없으면 그것만큼 이렇게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되게 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어요. 10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신대원 들어갔었던 1년차 전도사님도 계신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차 전도사님이 처음엔 쭈뼛쭈뼛하다가 몇 번 공격받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이제 목사님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10년차 목사님들도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부분들 잘 고쳐나갈게.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반박하지 않고 수용한다라는 문화가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동안 우리 어린이팀 교역자들의 어린이 설교 수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설교문들을 보면 야,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었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어 보이는데 조금 좋아졌네 싶었던 터닝포인트가 있는데 딱 이 코로나 때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해가 되게 좋겠구나. 왜냐면 매주 8명이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는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10년차 목사님들이 이제 교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1학년 전도사님들이 들어오고 똑같이 저희는 익숙하게 이게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1년차 첫 설교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교문 준비해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저희는 익숙하니까 똑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설교가 이해가 될 거라고 막 받아들이지 않고 막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상냥하게 전도사님 그냥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박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요 애들이 그렇게 들리면 들린 거거든요. 나중에 애들 붙잡고 사실 내가 그때 설교했었던 의도가 신학적으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네가 잘 못 이해한 거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들린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리면 그게 맞는 거니까 잘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 전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바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잘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한 해 동안 설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견고하면 안 들어와요. 내가 맞아. 내가 오라. 내가 절대자야. 그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는 우리 안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흉내낸다, 하나님 흉내낸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나는 틀리지 않아라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귀찮은 이야기들을 해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반박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게 맞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주변에서 마음의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면 아 그건 그게 아니라 라고 방어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해보는 우리의 열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깊은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우리 남자 선생님 5학년 담당에서도 남자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되게 60대신데 박력 있게 아이들 되게 잘 휘어잡는 분이시거든요. 되게 말썽꾸러기 애들 5학년 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걔들 잘 붙잡고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인데 하루는 그 학생 중에 한 명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가기 싫대요. 선생님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걔 교회 가기 싫대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애가 교회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 애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줄을 고민하다가 주일날 만나서 조심조심스럽게 아 선생님 전 선생님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들은 얘기니까 전달드립니다. 누가 선생님 좀 너무 무서워서 힘들대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선생님이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 거예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 일 한번 맡아보세요. 목사님은 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아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자가 아니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교만하면 또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사울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아, 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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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사울이 됐었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디 숨었냐면요 짐 보따리에 숨었어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틈만 나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잘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키도 컸다, 머리숱도 많았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울을 잘생겼다, 머리숱 많다, 키 크다 뭐 칭찬을 했겠죠. 그게 사울을 망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의상 저보고 잘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요. 예의상 말씀하시는 건데 듣다 보면 나중에 거울 보고 진짠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그런 예의는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어떻게 나오나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잔치 자리 가잖아요. 야, 여기서 어디가 제일 낮은 자리인가? 야, 이 자리에서 어디가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인가? 그거 먼저 찾는 사람이 우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가 화평해져요. 저는 저희 가정에 감사한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올해가 딱 결혼 10년 차가 돼요. 그런데 거의 싸우지를 않아요. 다투지를 않아요. 그게 그 사실로 인해서 저도 아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아내가 저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여보, 여보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내?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대치가 낮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기대치가 낮다라는 게, 우리 아내가 형편이 없어서 날 뭐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정 속에서 내가 중요한 건 아내가 나한테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옷 때려주고 뭔가를 잘 해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하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아내를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여보 나 왔어 라고 하면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혹시 오늘은 뭔가 노여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여김 받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골치가 아파져요. 잠언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왜 너는 나한테 이걸 안 해주냐? 그러는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툼과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순간 전쟁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갈 때, 다락방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섬길 수 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왜 저 순장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지? 왜 저 순원은 나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이야기하지? 왜 나에게만 내가 받는 처우에만 관심이 생긴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나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 섬기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순원들로 모인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내가 간식 한 번 더 준비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가 집 오픈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궂은 일 있으면 한 번 더 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섬기는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은 자리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절대자가 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